come and get it. TV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추천이랑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스팸 듬뿍 김치볶음밥 햇반 4개를 이용해서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짜파게티 한 개 방금 끓였어요. 계란후라이랑 짜파게티 이렇게 좀 너무 허전하고 심심해서 면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짜파게티 방금 끓였습니다. 자 그리고 계란후라이도 어머니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총각김치도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님께서 한 개를 끓인다니 너무 감사. 어머 뭐야? 바뀌었어? 1초 만에 팬가입으로 바뀌었어? 우와. 천샤님 또 한 개로 풍선이 감사합니다. 우와.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바뀌었나 봐. 대박.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마워요. 전전이가 울려요? 감사합니다. 티티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짜파게티부터 맛있게 이렇게. 와 맛있겠다. 네, 아. 자 빨리 여러분 한입 드세요 먼저. 자, 아. 짜파게티. 잘 먹겠습니다. 진짜 짜파게티는 언제 먹어도 그냥 맛있어요. 그죠? 김치볶음밥도. 짜파게티 한 개. 국물 있는 라면을 먹으려고 했다가 그 여러분 그 김치볶음밥에 케첩 뿌려 먹는 거 처음 보시죠? 저는 원래 김치볶음밥에 케첩도 뿌려 먹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오늘도 진짜 맛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그거지. 오므라이스 김치볶음밥이지. 이렇게 계란, 케찹을 뿌린 계란이랑 같이. 애기 입맛이 그렇다고? 진짜? 운동은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점심에 할 때도 있어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만 눌러주세요. 추천은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제가 진짜 형 좋아하는데요. 총각김치랑 김은 메뉴에 안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찬도 메뉴에 올리면 좀 심하잖아요. 아, 그래? 여러분들 생각도 똑같아요?
제가 여기 메뉴에 김이랑 청국김치를 적어서 많이 기분이 많이 언짢으신가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메뉴에 청국김치랑 김 적어서 죄송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메뉴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냅둘게요. 미안해요. 야, 정말 생각을 짧은 것 같아. 아니야, 형도 사랑해. 그럴 수 있지. 기분 나쁠 수 있지. 이제 프로 남김러 타이틀 뗐냐고요? 솔직히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세팅 하는 것도 약간 저의 욕심이었죠. 여러 가지를 많이 세팅하는 게 제 욕심이었는데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 없어가지고 요새 음식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아, 케첩 볶음밥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김치 볶음밥에 케첩 진짜 맛있어. 내 입맛이 너무 애기 입맛인가요? 너무 초딩 입맛인가? 김치 볶음밥에 케첩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초딩이야? 요즘은 세팅한 거 웬만하면 다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로 최대한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세팅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야, 이쁘게 봐주세요. 케첩은 왜 안 적냐고? 아, 케첩 안 적어서 죄송합니다. 예, 신중하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콜라요? 아, 죄송합니다. 콜라. 죄송합니다. 적었어요. 네, 어떻게 좀 속이 좀 시원하시세요? 시원하시세요? 하시세요는 뭐야? 속이 많이 시원해요? 그래요. 제 방송 보면서 대리만족 느껴요. 이분은 제가 먹는 거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약간 자막 적는 거에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김치볶음밥 진짜. 아, 엄마 사랑해요. 스파게티 계란이랑 같이 해서 마지막 마무리 할까요? 아니면 이거 계란을 김치볶음밥으로 옮길까? 이렇게? 총각김치와 함께. 이 조합은 진짜 이거 역대급 아니에요? 딱 짜파게티랑 딱 총각김치? 아, 우리 꼬닝님 한계로 또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팬가입으로 바뀌었네요. 지금도 소리가 울리나요? 우리 꼬닝님 100개도 아니고 1개 팬가입은 진짜 너무해! 맞지? 너무하지? 100개도 아니고 1개 팬가입은 진짜 너무해! 네, 감사합니다. 일부러 소리 없앴어요. 울린다 그래가지고 먹방한테 혹시 방해될까봐.
이거 볶음밥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아, 우리 오태식 오른팔님 한 개 감사합니다. 저 때리고 싶다고요? 혹시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때려주세요. 고마워요, 관심. 아우, 짜파게티 진짜 이거 한 개 너무 아쉽다, 근데. 조명이 빨갛다고? 왜? 국물 있는 거 라면 하려다가 짜파게티 먹고 싶었어. 근데 전 숟가락질을 봐봐. 이렇게 먹으면 손목에 쥐가 나려고 그래. 이렇게. 이게 외전이라 그러죠? 외전. 내전. 외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먹으면 참 편해. 이 상이 높아서. 이게. 근데? 이렇게 먹으면 너무. 결론은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아, 맛있어.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 지창욱 씨 드라마 잘 보고 있습니다. 연기력 좋으시네요. 근데 진짜 지창욱 아니에요. 솔직히 방송하면서 지창욱 닮았다는 얘기 들으면 저야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데 내가 내 입으로 닮았다고 안 했는데도 그 화살이 저에게 날라오더라고요. 이 새끼야, 네가 뭐가 지창욱이야. 지창욱 욕하지 마라. 지창욱 건들지 마라. 내가 건들지 말라 했다. 막 부들부들 춤들이 막 나와요. 그럼 내가, 제가 안 그랬어요. 이거 너무 지겨운 것 같아요. 예, 그냥 닮았다고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가만히 있는데 괜히 욕 먹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형이거든? 내가 먼저 태어났거든? 무슨 하위 버전이야. 아니, 안 닮았다고. 안 닮았어요. 지창욱은 보호하고 우리 문희준으로 갑시다. 아니 뭐 문희준을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창욱으로 가죠. 뭐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면. 예. 뭐 굳이 뭐 문희준은 좀 그냥 그래요. 조금 욕 먹으면서 지창욱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엘블리님 어서오세요. 네.
아 맞다 아는 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우리 꽁냥 피크닉님께서 100개도 아니고 진짜 10개 팬 가입은 진짜 너무해! 너무하지? 100개도 아니고 10개 너무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아, 우리 옥탁방님도 1개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10개도 아니고 100개 팬가입도 아니고 진짜로. 예, 1개 팬가입은 진짜 너무해! 감사합니다. 자, 콜라 한잔 할게요. 아!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익사이팅! 아, 우리 한방이 더님께서 1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병맛은 여전하시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장애 드립은 안 돼요. 장애 드리면 안 됩니다. 예. 꺼져, 이 새끼야. 어우, 죄송합니다. 벌 받아요, 벌 받아. 진짜로 천벌 받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가족 건드리는 사람들, 장애 드립 치는 사람들은 진짜로 안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할게. 진짜. 그런 사람들은 진짜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벌 받게 해주세요. 제발. 아멘. 예.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로. 본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보람의 공원님께서 또 한 개로 소중한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환근 운동 따로 안 해요. 아! 뭐 하루에 한두 번씩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비밀로 할게요. 오! 오! 50보! 어우! 50개! 펜션 영상으로 와!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1000개도 아니고 100개 팬가입 너무해. 아니 좀 민망한데? 너무해 진짜. 맞지? 1000개도 아니고 100개는 너무하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김 올려서 아니, 리액션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거 볶음밥이요? 이거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직접. 김치부터 썰고, 약간 스팸이랑 이렇게 해서. 꾸준한 리액션이 나름 초심이라고? 감사합니다. 짜파구이는 다 먹었어요. 살이 빠지신 것 같다고요? 네, 빠졌어요. 자,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천은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열심히 하라고 즐겨찾기만 한 번씩만 해주세요. 추천은 나중에 정말 눌러주고 싶을 때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안 눌러도 돼. 질참만 좀 해주세요. 단어법 아닌데. 둘 중에 하나를 굳이 하려면, 아, 우리 새벽 3시 58분님 한개 감사합니다. 팬가이 고마워요.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오늘 팬가입 진짜 많이 해주시네. 와, 우리 이국 홍이님께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팬. 너무해.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마워요. 저 사는 곳이요? 송파구 방이동에 살고요. 아직도 울린다고? 전자유선이 울린다고요? 없겠는데? 아, 우리 감... 아, 예, 그분이랑 너무해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00개도 아니고 한개 팬가입은 너무해! 핸드폰 떨어졌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맞지, 맞지? 네, 감사합니다. 메아리 오진다고? 배풍선 한 번만 쏴주세요. 배풍선 한 번만 쏴봐주세요. 뭐가 울려요? 뭐야?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 글씨. 아, 우리 밍밍이가 100개 감사합니다. 울립니다. 아, 이렇게 울리는구나. 아, 100개 게이득. 네, 감사합니다. 한 개로도 할 수 있는데 10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해결할게요. 됐어요. 해결했어요. 여러분 해결했습니다. 아, 우리 유벤투스 킹카님 안녕하세요. 다시 써봐요. 배풍선 해결했어요. 먹방할 때는 리액션 거의 안 해요. 식사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어, 해줘. 확인해봐. 궁금해 나는.
아, 또 밍밍이가 또 100개 선물을.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0개도 아니고 100개는 너무해! 감사합니다. 아, 아예 음성을 없앴어요. 아예 음성을 없앴습니다. 저 페북에 그냥 UDT라고 검색하시면 나올걸요? 저 아예 껐어요. 아, 맞다. 혹시 전자녀 그 말하는 속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 방법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지금 2배속으로 해놨는데 네이버에 안 나와요. 그 궁금해. 자음 래핑이라고 치면 된다고? 김을 부셔서 김치볶음밥에 섞어 먹으면 맛있다고? 맛있어. 이거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맞아. 김치볶음밥은 김이랑 볶음밥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 뭐야? 방금 시리가 왜 반응했죠? 청강무는 배부를 것 같아. 이거 다 먹고. 이거 먹으면 딱 배부를 것 같아요. 아까 김 먹고 싶다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이 볶음밥을 할 때 참치를 넣을까 스팸을 넣을까 고민했는데 스팸이 진짜 진리인 것 같아. 스팸 김치볶음밥이 그 김치볶음밥의 거의 최상위의 버전 아닌가요? 맞죠? 스팸이 진리야. 조금 짜긴 한데 그래도 맛있다. 어쩔 수 없지 뭐. 짜고 단 게 맛있으니까. 아, 우리 빵저님 감사합니다. UDT 방송 정말 재밌고 좋은데 익사이팅을 못 봐서 아쉽네요. 고마워요. 먹방을 봐야 하는데 얼굴에 자꾸 계속 눈이 가서 먹방을 봐야 되는데 자꾸 제 얼굴에 눈이 가서 못 보겠다. 그래도 눈이 와요? 병신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잘생겼다고? 우리 엘블리 리하이 감사합니다. 맞아요. 성룡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 성룡. 이 마지막 몇 숟갈이 잘 안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쟁반을 들고 먹는 게 현명하겠죠? 그죠? 쟁반 잠깐 들어도 되나요? 쟁반 들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숟갈로 어떻게 먹어? 이렇게 흡입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좀 들게요. 책상을 들으라고? 마지막은 조심하게. 볼 터질 것 같아. 잘 먹었습니다. 녹화 마이크까지 뿅.